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몇 시간 전 유튜브 BMW M 채널을 통해 BMW의 XM 모델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올라온 영상은 총 4개로 드라이빙,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첫 만남 소개 영상으로 구성된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BMW XM은 M의 50주년 기념 자동차이자 SUV 최초의 정식 M 모델인 차량입니다. 그런 만큼 공개 전부터 미친 스펙이 예상되며 BMW의 끝판왕 슈퍼 SUV로 기대를 모은 차량이기도 한데요. 사실 BMW XM의 공개는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기습적으로 티저 영상을 최초로 선공개하였습니다. 사전에 공개되었던 XM의 컨셉트카와 큰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전면부를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BMW M 모델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느낌으로 슬림한 라이트와 수평 M의 스타일 더블바를 통해 빛나는 키드니 그릴이 압권이며 대담하게 디자인된 보닛과 두 개의 에어 인테이크는 어떤 도로 위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선사할 느낌이죠. 최고의 존재감 표현력을 갖춘 얇은 라이트 디자인은 최근 BMW사의 신차들과 마찬가지로 패밀리 룩을 잘 반영한 듯 합니다. 그리고 BMW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팔각형의 거대한 키드니 그릴은 전사의 심장을 가진 XM 모델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자리 잡을 듯 하네요. 거기다 측면의 독창적인 실루엣은 BMW XM만의 퍼포먼스를 디자인으로 잘 표현해냈는데요. 럭셔리하면서도 파워풀한 23인치 휠은 가히 압도적이며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는 긴 휠베이스와 조화되어 최고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곰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블랙벨트 디자인과 견고하다 못해 강력함이 느껴지는 외관의 명확한 캐릭터 라인들이 조합되어 BMW XM만의 민첩하고 강력한 퍼포먼스 디자인을 표현해냈습니다. 리어의 경우는 낮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더욱더 강렬하게 표현된 후면부를 완성해냈습니다. 거기다 전설적인 BMW M1을 오마주한 BMW 로고도 멋진데요. 특히 혁신적인 디자인의 수직으로 배치된 육각형 M 트윈 테일파이프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모습으로 BMW XM만의 강력한 후면부의 포인트를 살려주고 있네요. 다음은 BMW XM만의 혁신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운전자 중심의 테크놀로지를 구현한 구조와 최고급 소재로 표현된 여유로운 럭셔리함이 실내에서도 고성능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14.9인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BMW MID8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신형 BMW iDrive와 같은 최신 기술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M 라운지로 표현되는 실내는 최고의 소재, 스포츠 시트와 카우치, 그리고 가죽과 벨벳의 조합으로 시각적으로 강력한 표면, 그리고 표현력 있는 디테일을 살려놨네요. 그래도 BMW XM의 실내 인테리어 중 가장 앞권은 조각적인 형태의 프리즘 루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3차원 프리즘 구조의 헤드라이너로 세 가지의 BMW M의 색상으로 비추는 앰비언트 라이팅이 구현이 됩니다. 끝으로 BMW XM의 가장 큰 매력은 궁극의 일렉트릭 M파워의 스펙이죠. 최초의 BMW M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M 하이브리드로 전기구동 및 새롭게 개발된 V8 파워 유닛 장거리 주행에서도 탁월한 역동성을 보장하며 저소음 친환경 도심 모빌리티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보여줘야 할 때는 650마력과 740마력의 퍼포먼스를 가진 괴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650마력 기준 최대 특구 81.6의 힘과 제로백 3.5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40마력의 상위 모델은 어떨지 정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출력을 가진 SUV가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의 M 전기차 파워, 최초의 BMW 고성능 전기차 모델로서 역동성, 민첩성, 그리고 정밀성은 전형적인 M의 감성을 그대로 계승한 것 같습니다. BMW XM의 예상 가격은 시작가 1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외 매체에서는 가장 최상위 트림 풀옵션 모델의 경우는 15만 9천 달러로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시일은 기본 모델이 올해 12월부터 미국에서 생산되고 상위 모델은 2023년 하반기 출시로 예상되고 있네요. 국내 역시 2023년 상반기쯤이면
기본 모델부터 공식 출시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BMW 현존 최강 슈퍼 SUV가 될 BMW XM의 실양산차 최초 공개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born ready.